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부침개를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김치를 가지고 자 김치 부침개라도 한번 부쳐볼까 싶습니다. 김치는 이제 도마가 베리는 관계로 가장 마지막에 썰어줄게요. 다른 재료부터 썰고 나서 김치를 썰겠습니다. 밀가루를 먼저 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침가루도 괜찮고 저는 요번 추석에 쓰고 남은 튀김가루가 있어서 튀김가루 쓰겠습니다. 튀김가루를요 이렇게 듬뿍 뜹니다. 밥숟가락으로요. 3개, 4개, 5개. 물을 종이컵으로 넣을게요. 종이컵 1컵 넣었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면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빡빡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침개를 쫀득쫀득하게 하시려면 계란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계란이 들어가면 약간 부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침개가 안 쫀득거려요. 그러니까 쫀득하게 드시고 싶으면 계란 안 쓰시는 게 좋고 또 물론 부침가루 쓰시면 더 좋은데 이거는 튀김 바삭한 건 있죠. 그래도 계란 안 쓰시고 하시면 맛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서 부침가루, 튀김가루 너무 구별하지 마시고요. 튀김가루 남아있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은 일단 저는 저의 냉동실을 뒤져서 몇 가지 꺼냈는데요. 김치 부침개에 이게 들어가면 진짜 맛있습니다. 먹다가 남은 인절미입니다. 먹다가 남은 인절미를 이렇게 냉동실에 저는 김치 부침개용으로 일부러 넣어두거든요. 콩알만큼 쓰셔도 되고요. 조금 더 크게 썰으셔도 되고 이렇게 썰어서 넣습니다. 여기다가 인절미 쓰시고요. 그리고 저는 떡국떡도 해봤거든요. 금방 드실 때는 떡국 같은 가래떡 있으시면 썰어 넣으셔가지고 해드셔도 금방 먹을 땐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근데 식으면은 식어서 먹을 때는 인절미는 식어도 말랑하고요. 떡국떡은 식으면 조금 딱딱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냉동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는 지금 얼어져 있지만은 낙지를 이렇게 손질해서 일부러 잘게 이렇게 썰어놨거든요. 이렇게. 잘게 썰으면은 오징어도 괜찮고 낙지도 괜찮고 문어도 괜찮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쓰는 남은 것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서 일부러 통에다 이렇게 담아둡니다. 가끔 타코야키 만들어 먹을 때도 쓰고요. 이렇게 전 구워 먹을 때도 쓰고 그럽니다. 이거를 얼어 있지만은 이렇게 부수면은 잘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대충 부사가 넣어놓으면은 반죽 되면서 녹습니다. 제가. 역시 김치 부침개는 오징어나 이런 낙지 같은 거 아니면 고기 같은 거 좀 들어가면 좋아요. 아니면은 또 저희 냉동실에 있는 이게 떡갈비였거든요. 이렇게 떡갈비 같은 거 냉동실에 햄, 맛살 뭐든지 냉장고에 남아 있는 거 있으면 좀 고기 종류 있으면은 좀 썰어 넣으시면 좋습니다. 떡갈비도 이렇게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걸 같이 다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남아 있으면 활용하시라고. 떡갈비 먹다가 남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썰어 넣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레시피엔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걸 쓰면은 또 보시는 분들이 낙지도 있어야 되고 떡갈비도 있어야 되고 오징어도 있어야 되나 생각하실까봐 저는 요거는 따로 나중에 해 먹을게요. 당면 물에 불린 거거든요. 당면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불려갖고 여기 썰어서 넣어놔도 맛있거든요. 당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쓰는 재료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있는 집에 있는 거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먹고 남으면 평상시에 좀 모아서 좀 놔두시라는 거죠. 떡도 남으면 냉동실에 좀 넣어놓으시고요. 당면도 남으면 좀 놔두셨다 쓰시고 이렇게 해서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대파도 하나 쓰시고요. 굉장히 큰 양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요것만 해도 작은 양파에 2분의 1개 정도는 되거든요.
김치의 짠맛을 잡으려면 이런 양파 같은 거, 대파 같은 거 좀 쓰시면 좋아요. 설탕을 좀 넣어줍니다. 설탕은 김치가 많이 새콤해져서 김치 상태에 따라 설탕을요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김치가 좀 많이 쉬어서 두 스푼 넣겠습니다. 김치가 많이 쉬었을 때는 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 신맛이 조금 좀 감춰지거든요. 주걱으로요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김치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는 이거는 이게 아주 큰 김치의 4분의 1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4분의 1 쪽은 너무 커요. 배추김치의 8분의 1 쪽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배추 아주 큰 포기에서 8분의 1 쪽이고요. 이게 무게로는 400g 정도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먹기 좋게 좀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추김치는 가장 마지막에 썰어야지 도마에 이제 다른 거 다 썰고 이제 깨끗한 거 먼저 썰고 이제 가장 고춧가루 묻어 있는 거 마지막에 썰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배추뿌리 부분도 같이 다져서 쓰겠습니다. 이것도 몸에 좋은 거니까 먹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겠습니다. 저는 기름을 좀 넉넉히 들어가서 좀 자글자글 구워줘야지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조금 작게 굽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이 완전히 노릇하게 익어지면은요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김치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빨리 나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있죠? 이거 전부 인절미예요, 인절미. 인절미가 아주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게 지금 구워졌거든요. 인절미가 지금 굉장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말랑하게 같이 구워져 있습니다. 물론 집에 이제 갑자기 인절미, 뭐, 낙지, 오징어 이런 거 없으셔도 김치와 양파, 대파 이렇게 야채만 넣고 이렇게 반죽해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 부침개 굽는 소리가요. 비 오는 소리와 같잖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김치 부침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